어유, 여기는 떡이 참 이게 다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만들었어요. 아들이요? 와. 이 말랑말랑한 것좀 보세요. 그럼 내 거는 여기다 놓고. 알겠습니다. 네. 삼성 주택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저 때도 봤어요. 아, 인천 그렇게 그러셨어요? 쌀이 되도록 쓰는 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저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갈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든 거로. 네. 아니,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 그래? 네. 이거 아무것도, 그거 든 거. 네, 가겠습니다. 네. 용현동의 대표 시장. 1963년부터 형성된 이곳은 용현동뿐만 아니라 인천 내에서도 상권이 활발한 시장으로 손에 꼽힙니다. 한창 때는 무려 천여 개의 점포가 있었고 지금도 400여 점포가 운영 중이랍니다. 용현시장, 용현시장 하더니 참 굉장히 큰 시장이로구나. 이게 도대체 몇 미터나 되는 거야? 시장 내 큰 길만 해도 무려 400미터가 된다는데 제법 이런 시간인데도 북적이는 것을 보니 그 명성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휴, 여기는 떡이 참 많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게 이 떡을 이렇게 그냥 쭉 진열을 해 놓으셨는데 없는 떡이 없네요. 예. 떡이 다양해요. 예. 떡 구경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는 집입니다. 이렇게 많은 떡을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이거 다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요? 분쇄기에서 쏟아져 나온 쌀가루와 쑥을 잘 버무려 떡으로 쪄내는 조리실한 청년이 부모님의 대를 잇는 아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알고 보니 떡 명장이라네요.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계세요. 아니, 명장 어른이세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좀 굉장히 드신 줄 알았는데 아주 청소년 같아요. 제가 이제 39이 됐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떡을 만지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예. 가업을 이어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이제 떡집을 하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고되거든요, 이 일이. 글쎄요, 글쎄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기반을 닦아놓으신 거를 제가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떡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대단한 생각이세요. 가업을 잇는다는 거 그거 보통 생각이 아닌데. 촬영을 하는 중에도 떡 찢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찜통 안에서 뿜어내는 뜨거운 김과 함께 진한 쑥향이 올라오는데요. 와, 이 말랑말랑한 것좀 보세요. 이렇게 방금 넣었던 쌀가루가 바로 떡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름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윤기가 이렇게 잘잘 흐르죠. 기름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그냥 쫙. 야. 쌀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쑥 함량이 높아야지 또 좋습니다. 찰떡이라고 그러셨지? 네,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갓 쪄낸 떡은 바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그게 식히는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뜨거운 걸 식히고. 그 사이엔 앙금과 견과류를 섞은 소를 준비하는데요. 이거 쉴 틈이 없는 곳이라 저도 손을 보태봤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일정하죠. 오, 잘하시는데요? 네, 선생님. 이제 됐죠? 오. 아, 그럼 내 거는 여기다 놓고. 알겠습니다. 이게 나 명장될 소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거의 일정하신데요? 이거 예. 아, 조금 크다. 이렇게 만들면 재료 준비는 끝. 이제 이걸 이렇게 피시면 돼요. 오. 그다음에 아까 만드셨던 동금을 드시고요. 이렇게 해서 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해서 고무를 묻히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빌어볼게 만들어 보세요. 이거 말로 들었을 때는 쉬웠는데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넓게 편 쑥떡으로 소를 잘 감싼 다음 손가락 사이로 쑥 밀어냈더니 이야. 동그란 찰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무를 묻히면 비로소 완성. 떡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이렇게 만드는 떡은 처음이에요. 이것도 떡이라고 그러나? 예, 이게 쑥 찹쌀떡이라고 지금은 부르고요. 쑥 찹쌀떡이요. 아, 쑥 찹쌀떡. 그리고 예전 떡 이름은 사실은 부편이라는 떡이 있었어요. 경상도에서 유래된 찹쌀떡인데요. 예. 이제 경상도 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떡은 이걸 하다 보니 소를 잘 뭉쳐야 떡이 예쁘게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잘하시는데 이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다 만든 거니까요. 겹겹이 쌓인 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떡인데 제법 먹음직하죠? 떡도 간이 딱딱 맞아야 한다는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저 호두도 씹히고 쑥 냄새가 나중에 나. 옛 맛을 알리고 새로운 떡도 개발 중이라는 용현시장 떡 명장에게 오늘 제대로 하나를 배워갑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예? 이거 오늘 아까 만드셨던 거. 아유, 이거 아까 만들었던 떡. 예, 그리고 제가 일당은 못 드리겠지만 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요. 네. 감성 선생님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 나오셨어요? 네. 네. 저 때도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쌀이 제도 오르시는 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 예, 그 오늘 저 이 용현시장 구경 좀 나왔어요. 용현시장이 이렇게 참 근사할 줄은 몰랐어요. 아, 이거 무척 오래된 시장이에요. 예.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천막 친 것 같이 그렇게 생겼더랬거든요. 하여튼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는 굉장하겠어요. 네. 저도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 애관 옆에 신신계 식당에서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하여튼 건강하시게 네. 이렇게 오래오래 네. 즐기시면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려 9,600제곱미터에 이르는 시장. 없는 게 없는 시장은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무엇보다 상인들의 활기가 넘쳐 시장 보는 맛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는 아주 유명한가 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까비기가 아, 이거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네, 지금 작업을 해요 안에서요. 그 안에서 네. 손가락 굵기만한 반죽을 잘 늘여서 꼬아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정. 평범해 보이는 이 꽈배기 안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고구마, 팥, 완두, 호박, 우유. 아,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네, 있어요? 네, 완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완두 앙금이. 예, 꽈배기에 그런 건 넣는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어요. 네, 오셨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유, 그러세요? 네. 맛보게 해주시려고요? 네. 그럼 하나만 줘보세요. 네. 꽈배기가 타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로 맞춘 기름에 만들어 놓은 꽈배기 반죽을 넣으면 서서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앞뒤로 굴려 튀겨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근데 이 안에 뭐 고구마, 팥, 만두 그런 게 들은 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섞어놓으면 몰라요. 튀겨가지고 튀기기 전에 저기는 예. 아는데 섞어놓으면 잘 몰라요. 저도. 아 근데 저 제가 사실 지금 들어와서 아까부터 몇 말씀 물어봤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막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이렇게 원래 말씀을 안 하세요? 작업할 때 말 안 해요. 그냥 둘이서 해도 말 안 하고 그냥 작업만 해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말씀 좀 여쭤봐도 되죠?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네. 46. 아이고 그러시구나. 말씀하셨어요. 아, 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팥이에요. 아 팥. 네. 예. 한번 드셔보시죠. 이렇게 하나 먹어볼게요. 예. 갓 튀겨낸 꽈배기의 맛. 속까지 기름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 꽈배기 맛에 저 팥이 들어간 네. 빵 맛에 네. 요거는 완두. 이거 저 한번 먹으면 인백인 사람처럼 자주 먹게 생겼는데요. 아이디어의 시대라더니 이제 꽈배기도 새로운 맛을 선보입니다. 전통시장은 옛 추억을 되살리는 곳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용현시장을 와보니 오히려 시대를 앞서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좋은 거 구경하고 맛보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갈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등거로. 네. 아니,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 그래? 네. 이거 아무것도, 그거 등거. 네,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 가자. 활기가 넘치는 시장, 이곳에서 저도 활력을 얻어갑니다.